2019-2020 KBL D리그 그리고 창원 LG와 서울 SK나이츠의 D리그 먼저 창원 LG 세이커스 베스트 5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혁, 정희재, 김준형, 주지훈, 박정현 선수가 나옵니다. 서울 SK나이츠 우동현, 변기훈, 박상권, 장문호, 김승원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한상혁, 정희재 안쪽으로 투입. 자, 마지막에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그래도 6초 남기고 LG에게 공격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LG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SK가 작전 시간 이후에 지역방을 쳤는데 네. 뭐 산상현 선수의 3점이 나왔지만 그때는 이제 지역방을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 이제 이루어진 득점이었거든요. 두 번의 공격에서 지역방어 공략이 조금 힘들게 이루어지겠다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방어 공략을 하기 위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걸 지시하기 위한 작전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SK 입장에서는 또 이제 지역방어 그대로 가야 할 수도 있고 훈련했어요. 자, 지금은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피하면서 올라갑니다. 패스 연결 골밑 얹어놓는 박인태. LG가 조금 시비로 쳐서 박정현 선수의 파울이 아니군요. 네, 박병우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지금 장문호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던지게 되고요. 네. 뭐 LG 같은 경우에 이제 박인태 선수가 김종규 선수가 이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자, 오른쪽 반패스. 박정현 돌아섰습니다. 던지는데요. 오, 깔끔합니다. 좋죠. 네. 자, 시공현. 좁은 공간에서 우선 패스 연결됐습니다. 올라갔어요. 외곽 꽂힙니다. 자, SK의 외곽이 나왔습니다. 최성원. 자, 터치아웃 선언됐습니다. 자, 주지훈 선수가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죠? 그렇죠.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SK의 외곽이 터졌던 장면. 네. 뭐 LG는 대거 선수들을 교체를 해주고 네. 있습니다. 자, 최성원의 속점. 자, 핸드오프 연결해줬고요. 양우섭 오른쪽 연결 정희재. 정희재가 직접 올라갑니다. 투 포인트 정희재. 자, 우동현 반패스. 자, 김우겸이 직접 올라갔어요. 김우겸. 김우겸 선수 매치업 상대가 박정현 선수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돌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 오. 네. 멋진 팁인. 양우섭 선수는 지금 마무리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네. 확실히 박정현 선수의 활약은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근처 빙글 돌면서 던집니다. 자, 뱅크샷 득점. 와, 김우겸 선수가 선언됐습니다. 뭐 지금 현재 코트 위에 10명의 선수들 중에 고려대 출신들이 꽤 많네요. 네. 자, 그리고 우선 이 장면에서 박정현 선수의 득점이었죠. 오, 네. 멋졌습니다. 자, 이 파울로 우동현 선수는 현재 개인 파울 두 개째고요. 자, 외곽으로 곧바로 김준영 오픈. 와. 자, 역시 김준영 선수가 네, 현재 스코어는 43대 25로 여전히 LG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됐고요. 장문호의 패스. 그리고 오른쪽. 자,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오는 LG. 주지훈이 힘으로 얹어 놓습니다. 엔드원. 주지훈. 그러니까 지금 공전 리바운드 기회에서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네. 오히려 이렇게 많은 공격을 내주면서 실점하고 3점 플레이까지 내줄 수 있는 위기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또 흐름이 LG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아우, 네. 자, 리바운드. 자, 수비가 따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빠르게 오른쪽 외곽 직접 들어가면서 박인태에게. 박인태 백샷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부저가 울리면서 SK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분명 3쿼터 출발은 SK가 좋았었거든요. 네. 그 흐름을 SK는 잡지 못했고 그 흐름을 잡지 못하니까 결국 다시 흐름이 LG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물론 LG도 뭐 주지훈 선수라든지 박인태 선수 이런 득점이 또 나오면서 흐름도 확실히 자기 쪽으로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보면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기회를 살렸냐 못 살렸냐 그게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패턴 플레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패스 이후에 외곽에서 던집니다. 깔끔해요. 자, 김동욱입니다. 김동욱 선수 결국 이제 3점 슛 한 방 터뜨려 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왔어요. 변기훈. 변기훈 왼손 레이업. 자, 지금 흐름을 내줄 수 없죠. LG의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지금 좀 전에만 해도 18점까지 벌어졌던 걸로 봤었는데 네. 순식간에 다시 이제 9점 차이로 좁혔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김동욱 선수가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이 3점 슛은 결국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기 때문에 만든 3점 네. 슛이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까지 네. SK가 또 전면 강압 수비 베이스 라인부터 이제 수비를 잘 끌어올렸었는데 네. 그게 또 통하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온 거죠. 자, 상당히 점수 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네. 지금 변준영 저 표정은 한상현 선수가 박정현 멈춰놓고 패스 연결됐어요. 박정현 자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데 엔드원 박정현. 자, 변기훈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어우, 네. 힘이 굉장히 좋죠. 수비 4명을 뚫어대고 득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박정현 선수의 김우겸 선수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네. 자, 스틸 나왔어요. 김우겸. 지금 추격의 성공했었던 선수 네.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를 뽑으라면 저는 김우겸 선수를 뽑고 싶거든요. 네. 아, 지금 또 사쿼터 시작하자마자 스틸에 이은 추격하는 득점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SK는 김우겸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흐름이 변했거든요.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김우겸 앤드원 김우겸. SK하고 LG 엊그제 경기에서 SK가 14점 앞서다가 역전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만약에 SK가 오늘 경기 역전한다면 우와 18점 차 뒤집는 거거든요. 자, 추격의 불씨가 아니라 김우겸 선수가 추격의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쿼터에 말씀드릴 때 전반전까지 20점 차이를 뒤집은 팀이 네. 한 번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SK거든요. 자, 박정현. 자, 우중간 정희재 석점이 나옵니다. 이게도 이길 가능성이 많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변기훈의 패스. 자, 빠르게 그리고 왼쪽 터집니다. 이번에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3점 터지면 네. SK 추격할 수 있는 거죠. 4분요. 정준원. 자, 이후에 주지훈 핸드오프. 한상혁 멀리서 던졌어요. 이게 들어갑니다. 한상혁. 이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데요. 자, 안쪽으로 투입. 자, 김우겸 2초 급하게 던졌습니다. 오호! 오호! 자, 지금 변기훈 선수가 와 정말 네, 대단합니다.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었죠? 네. 네. 와, 멋지게 잘 넣어줬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먼저 LG의 박정현 선수가 비슷한 장면으로 득점을 올렸었는데 그렇죠. LG는 또 상무를 제외한 모든 팀에게 승리를 하는 그런 공식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